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개정하겠습니다. 가끔씩 꺼내시는 도마가 아니라 이거는 성가대옷 아니야. 판사옷, 여기 판사 써 있잖아. 야, 봐봐. 이렇게 하면 판사옷이잖아. 야, 봐봐. 판사옷. 자. 젊은 사람이 맥이 약하다고? 그래. 막 기력이 없으면 그래. 만성 피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저는 한의원 같은 데 가면, 아니, 왜 걸어 다니세요? 누워 계셔야 될 뿐이. 저는 이래요. 형님, 행사비 떼인 썰 있으면 풀어주세요. 그때가 93년도야. 현진영고 진영고가 복싱 춤의 유행이 했잖아요. 해남에서 권투 경기가 있었어. 철이야미의 김종서, 무슨 개그맨 누구, 그리고 김원준, 그리고 나, 이제 출연 섭외를 받고 해남을 간 거예요. 근데 비행장에서부터 출연료가 안 들어왔다고 그러는 거야, 매니저가. 가만히 있었지. 그때는 이제 삐리삐리였으니까. 그때는 뭐 1등을 해고 막 이래도 삐리삐리 어렸잖아. 차를 타고 갔는데 그 관계자가 경기장 도착하면 준다고 그랬대. 그래서 봉고차를 타고 경기장 갔는데 또 돈을 안 준다는 거야. 갑자기 막 깍두기 아저씨들이 문을 한분한분 문을 열더니 으이 사진 한번 찍읍시다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무서워갖고 찍었지. 매니저가 그러는 거야. 아, 여기서 공연하기 전에 준다고 그랬는데, 뭐, 사정이 있다고 공연 끝나고 준대. 일단은 노래 부르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권투 경기장을 들어갔어요. 이대근 아저씨가 있는 거야. 병광세 이대근 아저씨가. 거기 VIP석에 앉아 있고 막 이러는 거야. 내 차례가 와서 막 이렇게 공연을 한 거예요. 난리가 났어. 권투 경기장에서 복싱 춤을 추니까 얼마나 멋있겠어. 난리가 난 거야. 또그 시간이 전부 나의 시간이 된 거지. 따봉! 공연이 딱 끝나고 철이야 미의 철이 형이, 야 지금 내 후배가 여기 좀 불안해 갖고 차를 갖고 왔는데 이거 타고 가야 될것 같아 이러는 거야. 왜요? 그랬더니 야 이거 잘못하면 돈도 못 받고 이 근처 밤무대, 해남 근처 밤무대 돌릴 것 같아 이 깍두기 아저씨들이. 그래갖고 철이야 미에 철이야 미에 형하고 나하고 우리 매니저하고 차에 뒤에 타갖고 도망간 거야. 다 놔두고 진짜 미친 듯이 달리더라고. 무서워갖고 딱 그러는데 광주까지 간 거예요. 우리가 해남에서 광주까지 딱 가갖고 광주에서 표가 없어서 무궁화호 표를 사갖고 탔는데 너무 웃긴 게 거기서 김종서 형하고 거기 다 있는 거야.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 깍두기 아저씨들이 그 김원준 씨랑 뭐 개그맨 누구랑 데리고 그냥 그 해남 주변에 밤무대를 다돈 거야. 돈도 못 받고. 김종서 형, 나, 철이야미의 철이 형 셋이 그 거기 앉아갖고 그 찡결함 먹으면서 막 투틀거리면서 서울을 왔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결국은 그 돈을 못 받았죠. 옛날에는 오시면 줄게요가 통했는데 요즘은 며칠 전에 최하 3, 4일 전에 입금이 안 되면 아예 전화도 안 받아요, 우리가. 이미 와버린 이별인데 슬퍼도 울지 말아요. 발성 좀만 가르쳐 주세요. 요즘 걷기만 해도 숨차요. 야, 숨차는 거는 발성을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해, 운동을. 나는 이 솔직히 이거 자랑 같아 갖고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나는 키가 더 올라갔어. 나는 옛날보다 키가 더 높아졌어요. 그거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기초 호흡과 발성을 하루도 빼놓고 하지 마라.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제 나는 돌아서겠소. 편지를 진짜 좋아했어요. 이제 편지 가사에 있는 그거를 경험하진 않았어요, 제가. 원래 본 김광진 씨가 부른 거는 자기 여자친구가 자기와 어떤 관계에서 다른 남자분으로 선을 보러 가고 그 남자분한테 뭐그 그렇게 선발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뭐 덤덤하게 하는 게 표현이 안 돼. 그래서 나는 어떤 감성으로 불렀냐면은 여기까지가 끝인가 뭐. 딱 했을 때난 우리 엄마를 딱 떠올렸어요. 엄마가 돌아가실 때 이게 정말 끝인 거잖아. 헤어져서 연인과 헤어져서 끝은 아니고 그냥 끝인 거잖아. 흐느끼는 것처럼 부른 거죠, 제가. 아, 이런 이 얘기는 진짜 이런 건 처음 얘기한다, 나 니네한테. 그래서 처음에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할때 진짜 엄마 돌아가셨을 때 여기까지 엄마 여기까지가 끝인가 봐요. 나 이제 돌아서야겠죠? 라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되게 흐느끼면서 불렀단 말이야. 김광진 형처럼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렇게 안 하고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제 나는 돌아서겠소 하면서 흐느꼈단 말이지. 그런 감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편지는 좀 김광진 형님이나 다른 편지를 리메이크한 사람하고 좀 감성이 좀 틀렸어요. 나는 좀 많이 지졌잖아. 근심은 접어두어 사랑 이러고 비브라토를 엄청 넣으면서 했단 말이야. 절규를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노래는 사실 원곡이 절규하는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고음이 올라가도 덤덤하게 했잖아요, 김광진 형님이. 근데 나는 절규를 하면서 했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모두 무죄를 선고합니다. 여러분들 출소. 자, 여러분, 그럼 오늘 즐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교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